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계절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이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윤기가 차르르 흘러요. 입에 넣자마자 녹아요. 전문가의 손에 의해 플러스에 플러스를 더해 최고급 한우 등장이요. 한우만 취급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제천에서 준비한 귀한 한우 가격까지 착해서 금상첨화. 허리띠 풀어놓고 실컷 한번 먹어볼까요? 충북 제천시 번화한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도로변에 큼지막하게 자리한 오늘의 맛집. 어머나,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여긴 식당이 아니라 정육점이네요. 요거는 한우 안심. 예. 2불짜리 안심입니다. 맞습니다. 이곳은 취향 따라 입맛 따라 손님들이 고기를 골라 구워 먹을 수 있는 정육식당인데요. 아, 한우는 꽃등심이 최고 아니에요? 꽃등심 골랐습니다. 손님들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직접 골라서 자리에 다시가 드실 수 있는 그런 마트를 한우 마트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안심, 등심, 살치살과 갈비살 등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골라 먹을 수 있으니 믿고 먹을 수 있는 데다 착한 가격이 매력적인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맛을 한번 볼까요? 고른 고기 들고 올라간 식당 안에 미리 달궈진 불판 위에 소고기를 투척해 지글지글 소리와 냄새로 입맛 돋워 부드러운 육질 혀끝으로 즐기니 이거 제대로입니다. 맛있어요.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이라 제가 실컷 먹고 싶을 때 꼭 여기를 찾는 편이에요. 고기가 너무 신선하고 아주 육즙이 풍부해가지고 먹어도 먹어도 그냥 자꾸 땡겨요. 아주 끝내준다. 기가 막힙니다. 속을 보호하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동의보감에서 인정한 명불허전 우리 한우. 그런데 이 집 고기는 특히 좋은 이유가 있다면서요? 저희 집만의 맛과 품질, 가격의 비밀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따라와 보시죠. 그래서 찾아간 곳, 식당 바로 옆에 위치한 한우 육가공 공장입니다. 큼지막한 건물부터 보통 규모가 아닌데요. 이곳에서 바로 맛 좋은 제천 한우가 탄생하는 거죠. 4등분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데 먼저 뒷다리살 먼저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웬만한 경력이 아니고선 감히 칼도 못 잡는다는 고난이 기술. 소 한 마리 통째로 들고 와 일단 4등분으로 나눈 후 뼈와 살, 지방과 근육을 발라 해체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랍니다. 파트는 네 가지 파트가 있는데 처음에는 골반은 뼈를 해체 작업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형입니다. 성형은 지방 손질이고 세 번째는 진공 포장, 네 번째는 포장.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뼈에서 살과 지방을 분리하는 방법도 어렵지만 최대한 부위별로 정확하게 분류하는 게 관건. 한 점이라도 다른 부위에 섞여 버려지는 고기가 없도록 정밀하게 해체 작업을 해서 각각 개별로 진공 포장을 하는데요. 작업 속도도 엄청 빠르네요. 이 실내 온도가 있고 고기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실내에서 빨리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위험하지만 신속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살짝 보태 빛의 속도로 해체한 우리 한우 첫 번째 부위는 부채 모양의 근육이 촘촘히 박혀 쫄깃한 식감 자랑하는 부채살 되겠고 이어지는 부위는 갈비뼈 바깥쪽에서 적당한 지방층과 살코기의 환상 조합. 요리에 먹기는 아까우니 구워 먹는 걸 추천합니다. 소고기의 자존심 등심이지요. 그동안 육가공에 있으면서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다치고 흉터도 많이 가지고 그랬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는 더 잘하고. 육가공 경력 15년 이상의 달인들이 힘을 모아 완벽하게 해체 작업을 마친 한우는 진공 포장을 해서 숙성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진공 포장이라도 그렇지 너무 꽁꽁 싸맨 거 아닌가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이고요. 숙성 작업을 위해서입니다. 숙성을 물속에서 한다고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커다란 수족관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게 다 소고기란 말씀인데요. 이렇게 수중 숙성을 하면 뭐가 좋은가요? 첫 번째는 이 수중에 보관한 이유는 공기를 완전 차단하는 효과. 두 번째, 영상 2도로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숙성도 잘 되고 보관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께서 이 고기를 드셔보시고 아주 인기가 아주 전국적으로 폭발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수조에서 꺼내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일단 선홍빛 속살 사이사이 선연하게 박혀있는 마블링이 신선해 보이는데요. 일반 냉동육과 비교해보니 더욱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맛있는 고기가 100이라면 냉동된 고기는 한 30%뿐이 맛이 안 나온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수증고에다가 진공 포장해서 수증고에다가 보관했을 경우에 육살이 살아있는 그대로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확인해보죠. 냉동고기와 수중 숙성고기를 동시에 구워서 손님들에게 맛 평가를 부탁해봤는데요. 사전 정보는 일체 주지 않고 오로지 맛 비교만 요청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훨씬 맛있었어요. 왼쪽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결과는 만장일치 수중 숙성고기 선택! 본능적으로 입이 먼저 알아차리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우리 한우. 역시 입맛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에 한우 먹으니까 힘도 나고 기운도 나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한우 드시러 오세요. 물 좋고 상 좋은 충북 제천에 오셔서 한우 육가공을 직접해서 중간 소비, 중간 마진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 분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드실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을에 제천에 오셔서 한우 마음껏 드시고 건강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천 한우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해체해 최상의 기술력으로 숙성.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 가격까지 저렴한 제천 한우. 찬바람 부는 계절 소고기로 든든하게 속 채우고 건강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제천 한우가 좋습니다.